파주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이 건물은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가 일부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러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이 두동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수가 266평, 땅은 307평으로 비교적 큰 건물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한번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상 지금 한 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 여기 이 말소기준권리와 별도로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이 주의사항이 쪽이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유치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부산업에 약 1억 천 정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그러한 물건입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군사부 구역이라 그렇습니다. 경기도 중에서 파주는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 큰 지역인데 군사보호지역이 88%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 면적은 더 큰데 실제 이제 군사보호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파주는 고조선 때 정보문헌 비규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추미애 이름이 등장하는데 백제와 고구려를 거쳐선 나중에 이시조선 조선시대 세조 5년에 파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파주 교화지구는 풍수지리상 남북통일이 되면은 새로운 수도가 들어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도로에 현재 이제 물리지 않았습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요 건물과 요 건물 같은데 네이버 지적도를 보니까 네이버 지적도에도 여기 산 22-4 여기 임야가 도로 전에 있습니다. 도로 전에 있고 산 21-2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임야라든가 다른 사람 토지라면은 나중에 통행이나 사용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온나라 지도를 보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대부분 등기소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의하게 된 대부분 등기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물건 산 22-4가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파자하고 이제 점점 있는데 이건 파주시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로로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여기 29-31이 2번지고 이 앞에 산 22-4, 산 22-7, 한 21-1인가요? 이렇게 이제 토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도로에 걸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걸 좀더 확인을 해보면 실제 여기는 이제 파주시 소재의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사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권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준공을 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준공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선소유자한테 위임을 받아오라 건축허가를 승계를 받아오라 하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와서 승계를 받지 않아도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가지고서 건축관계자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12-2296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정 건축과에 관계자 변경 신청을 하고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건물 준공을 받으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자입니다. 이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됐는데 건물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촉탁 등기. 이것은 촉탁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 제66조에 보면은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사용상 건축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이런 표시를 분명히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실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고 공사를 완료해서 등기를 할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처리하면 24%의 지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건물을 받았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문제가 된다 할 때는 매각허가 나기 전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고 매각허가 확정 전에는 즉시 항고 신청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보증금을 내거나 안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는 매각허가 취소 신청을 하고 배당 전에는 배당 정지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반환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이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처리할 방법은 항상 있다.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가치 있는 물건을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입찰을 고려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